이렇게 임포트 레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만 오지 그 포맷은 같이 따로 오질 않습니다. 그 포맷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걸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 해서 이걸 붙일 때 페이스트 스페셜에서 포맷 올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맷만 와서 이제 붙게 되죠. 위에 부분은 지금 식이 들어있어서 포맷이 지금 안 붙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포맷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전의 포맷을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은 또 뭐냐니까, 여기서 이것을 그냥 copy to 하는 거예요. copy to 어디로 카피하느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카피할, 그러니까 복사해서 보내줄 파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셀렉트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트 export라고 하는 시트 자체가 지금 다른 시트인 여기에 하나 복사해서 날라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복사해 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일이 여기 쪽에 여기 이 문서에 있던 시트 하나가 여기에 날라온 거죠. 이름도 보면은 copy of export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copy를 하게 되면 포맷까지 다 같이 날라와서 좋긴 좋은데, 다른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 마리오가 이번에 P로서 P를 40달러를 냈다. 달러 표시가 있나요? 여기 있군요. 40달러를 냈다 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import에서는 보면은 슈퍼마리오가 40달러 내었다고 값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런데 카피한 데는 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mport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동기화, synchronization 이라고 얘기하는데, synchronization 동기화가 되지만은 이렇게 copy to에서 보내온 것은 그냥 복사본이 날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동기화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